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요 한불리에서 며칠 전에 방송했던 건데 승객이 내리죠? 승객이 발을 뭐 할까요? 뭐 하는 걸까요? 어? 아이고 인사를 하네. 누구한테? 그러고 가네요. 예, 어떻게 된 걸까요? 요거는 여기서 승객이 내려서 발을 살 대고 있었어요. 예, 버스가 출발하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보잖아요. 승객이 다 안전한 데로 갔는지.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내려갔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문 열고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갑니다. 아, 한불리에서는 그 버스 기사님 내리시는 장면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네, 저한테는 그게 없네요. 저거, 아, 공갈 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보험 사기 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 못 합니다. 왜냐면, 저는요, 버스 기사님이 출발하시 전에 뒤를 제대로 살피는지 안 살피는지 제가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렇게 변명하면. 그리고 또,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발꾸지나면 어떡했어? 돈 내놔! 또는 보험 접수해줘!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그게 이제 돈 달라고 그랬으면은 그게 이제 공갈미수. 그러다가 이제 발견됐으면 공갈미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인 접수해뒀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제 돈은 아직 안 나갔으면은 그럼 이제 보험사기 미수가 되는 거죠. 예. 요 자체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처벌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면 미수죄가, 예비죄가 없기 때문에. 살인 예비죄는 있어요. 근데 요거 사기 미수죄는 있지만 사기 예비죄는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차에서 내려갔고, 차에서 내려서 멀쩡하게 내려갔고서, 예. 가방도 쫙 놓고, 야, 움직이려고 쏙 빼려고 그랬을까요? 점점 좀더 늦네? 예. 차가 움직이면 빼려고 딱 맘먹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버스 기사 아저씨가 뭐 하세요? 그러니까 발을 뺀 겁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